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이곳에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택시에 대해서 매우 진실한 그런 입장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좌우부동시가 심해서 군대도 못 갔습니다만은 운전면허도 취득을 하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늘 필요할 때는 이 택시를 많이 이용을 했고 또 택시를 타면은 기사님들하고 먼 거리 갈 때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또 이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야 제가 뭐 경험 문제가 있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지 않지만 관용차를 쓰는 경우에도 주말에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또 우리 많은 기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부산의 사직동에 있는 개인 택시 조합에도 방문해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저희 그 당은 이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프렌들리한 그런 입장입니다. 최근 그 택시업계가 우리가 그 좀 초저성장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택시 이용이 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외 그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매우 어렵고 사실 이제 빈사 상태에 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유류비용이라든가 플랫폼의 그 독과점화로 인한 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제가 부산 개인 택시 조합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중고,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. 택시 산업의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독과점 그 플랫폼의 그 갑질에도 어떤 공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. 저희가 그 생활 밀착형 공약의 일환으로 소위 뭐 심쿵 공약이라고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 본부장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도 저와 이 국민의힘은 우리 택시기사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. 택시는 또 달리는 민심이라고 하고 우리 택시기사 한 분 한 분이 전부 언론기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님들께서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잘 접하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그 민심을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언론기관이고 단순한 그 이동수단 그 교통의 그 편의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여론의 형성과 또 민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.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과거와 같이 택시업계 우리 기사님들과의 오래된 그런 친구와 같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택시가 이런 복합적인 이 시민의 그 편의 그 기반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많은 그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이 택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과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
귀한 자리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택시! 파이팅! 한 번 더! 택시! 파이팅!